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학생입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만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답니다. 수학학원에서도 친구 두 명이 있지만 항상 둘이서만 다니는 것 같고 제 말을 가끔 무시해요. 그 두 명 중 A라는 친구가 있어요. A는 저랑 수학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고 자주 노는 6명 무리에도 함께 있답니다. 저는 A와 함께 할 때마다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만 즐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악의로 그러는 것은 아닌데 매번 소외감 느낄 때마다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여학생 사연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 A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어른이 돼도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데 노력할수록 사연 보내신 분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